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든 삶을 해주는 남자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르카나 바로스 후기편입니다. 영상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스 삼신기 통계인데요. 쇼진이 상위권에 많이 보이죠. 근데 이제 템 한 개 단위로 봤더니 쇼진은 승률이 떨어지는 아이템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와, 제가 이제 폭파단이라는 이 문구에 너무 끌렸다. 사실 폭파단은 크게 의미가 없는 시너지였다. 그래서 이제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MK2 버전이에요. 아이템은 일단 루난 주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아직 해보진 않았고. 시너지를 8개 켰습니다. 이제 이 시너지 8개 키는 이유는 탐켄치의 아르카나를 키기 위해서인데요. 탐켄치의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를 많이 키면 그만큼 체력이 많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를 키면 총162 전체에다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제라스를 추가할 생각인데요. 제라스를 추가하게 되면 시너지로 인해서 늘어나는 체력량이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는 시너지를 많이 키고 버텨서 이제 피오라, 그웬, 바루스가, 사실 피오라도 막타를 잘못 치고 그웬도 뭔가 막타가 애매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평타 바루스가 이제 처형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준비한 덱이 이제 MK2 버전이고요. 그 다음 이제 MK3 버전입니다. MK3 버전은 이제 헤카림의 아르카나를 키는 건데요. 헤카림의 아르카나를 키게 되면 아이템이 들어간 챔피언들이 내구력이 오르고 공격력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를 많이 킬 필요 없이 평타 바루스니까 차라리 화염을 좀 많이 활성화해서 공속을 늘려서 딜을 높여보자 라는 방향성으로 준비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카밀로 쇄도자를 켜주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AP템이 없으면 제라스를 빼고 스몰더를 넣어주고요. 만약에 이제 스몰더 2성이 찍히면 템을 옮겨주는 형태로 플레이하는 건 어떨까까지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MK3 버전이고요. MK4 버전입니다. 뭐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피오라의 템을 넣던 걸 브라이어한테 옮겨주는 겁니다. 왜냐면 브라이어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니까, 승률이 정말 높은 챔피언이니까 넣어주고요. AP템을 그웬에 넣고 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웬에 넣던 AP템을 제라스한테 옮겨주고요. 바루스템은 스몰드한테 역시 옮겨주고요. 사형변이니까 용까지 켜지면서 불태우기랑 상처가 생기긴 하는데, 이 조합의 문제점은 이제 9렙이 될 때까지 치갑을 만들지 않아야 효율이 좋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9렙을 바로 밀고, 9렙을 최대한 빨리 밀고, 거기부터 덱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밸류 덱을 구성한다면 이 모양을 가는 건 어떨까 해서 MK2, MK3, MK4까지 세 개의 덱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후기가 아닌데? 후기가 아니라 이제 연구소 버전 2인가? 뭐 아무튼 이런 덱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일단 이 루난 주검 바루스가 괜찮은지부터 먼저 알아보고 여러분한테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조합이 되게 템 넣기가 좋아요. 평타 딜템은 바루스, 근딜 탱템은 피오라, AP템은 그웬, 탱템은 나서스, 이런 식으로 분배가 정말 깔끔하고 시너지가 너무 예뻐. 그래서 이 덱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다음 플레이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후기 영상이 또 소개 영상으로 되지 않게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항상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